이번 시즌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그 어떤 시즌보다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팀들이 돌풍을 일으켰고 만년 꼴찌팀이 성공적인 리빌딩을 통해 현재 지구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MLB 역사를 통틀어 어떤 팀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생각하는 팀들은 다르시겠지만 이 팀만큼은 이름을 들었을 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뉴욕 양키스입니다.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양키스의 로고는 한 번쯤 봤을 정도고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팬덤 그리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오며 메이저리그 강팀으로 군림하던 양키스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심상치 않습니다. 시즌 초만에도 저번 시즌 아쉬웠던 선발 선수들을 보강하고 재능 있는 신인 유격수까지 데뷔시키며 올 시즌 당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30년 만에 후반기 승률 5할을 기록하지 못했고 110년 만에 10연패라는 불명예를 쓸 뻔한 양키스는 사실상 가을 야구는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양키스는 뭐가 문제이고 왜 현재 지구 꼴찌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전부 생각하시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입니다. 선발 투수에서는 로돈, 세베리노, 몬타스가 시즌 초부터 부상으로 빠지며 아주 힘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현재 로돈과 세베리노는 복귀했지만 다시 코르테스가 부상으로 빠지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로돈과 세베리노는 복귀 후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할 만큼 기대보다 더 못 미치는 피칭을 보여주며 선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닝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 결과 선발과 불펜 양쪽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양키스의 마운드는 거의 붕괴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그나마 잘 버텨주던 불펜들조차 슬슬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선발 투수들의 부진은 더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마운드의 붕괴보다 더 큰 문제는 양키스의 타격입니다. 양키스는 현재까지도 타격에서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한창 타격이 올랐을 때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타선에 큰 공백이 생겼고 현재 저지는 복귀했지만 리조와 도날드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 타격의 기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외야 자원으로 데려온 베이더 또한 잔부상으로 자주 이탈하게 되면 타선의 짜임새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나마 남아있는 스탠튼이나 르메이유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만 메이저리그 대표 강타자였던 스탠튼은 2할도 못 치고 있고 터져야 하는 홈런까지 안 터지면서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르메이유는 노쇠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죠. 이 노쇠화에 대해서도 르메이유 문제만은 아닌 게 양키스는 다른 팀들에 비해 대체로 주축 타자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리조, 스탠튼, 힉스, 히가시오카, 르메이유, 도날드슨 모두 30살이 넘어가는 노자 장들이죠. 게다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는 아주 큰 변화를 줬습니다. 치고 달리는 보다 역동적인 야구 경기를 위해 베이스 크기를 늘리고 피치 클락 도입과 동시에 견제구 제한을 두면서 달리는 야구를 하는 메타로 바뀌었는데요. 프린트 속도 순위에서 매츠, 화이트삭스와 함께 가장 느린 3개 팀에 들어가는 양키스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의 달리는 야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고 이런 룰 변화는 양키스에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키스는 젊은 선수들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만 마이너리그에서 미쳐 날뛰던 젊은 육망주들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면서 양키스의 기대보다 너무 못 미치는 부진을 겪는 것도 양키스가 승률이 나오지 않는 큰 이유 중 또 하나입니다. 시즌 시작 전 최대 유망주로 꼽히던 유격수 앤서니 볼피는 이례적으로 신인이지만 개막전부터 유격수를 맡으며 특급 유망주로 관심을 받으며 데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신인이라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개막전부터 현재까지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타율은 2할 1푼 4리로 아예 터지지 않는 수준이고 OPS도 0.682로 출루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꾸준히 양키스의 허점으로 지적되었던 외야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서야 AAA에서 페라자와 페레이라를 콜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두 젊은 선수들 모두 이렇다 할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합니다. 외야수 페레이라는 아직 11타석밖에 서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타율은 9푼이고 3루수 페라자 같은 경우는 63타석 1할 5푼 9리 OPS 0.478로 도날드슨의 대체자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전까지 출전했던 3루수 키너팔레파와 외야수 맥키니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라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 양키스는 뛰는 야구는 고사하고 눈야구조차 안 되는 상황인데 에런 저지와 글레이버 토레스만이 리그 평균 이상의 OPS를 기록하고 있고 부상으로 이탈했던 에런 저지를 제외하고 타율 3할이 넘는 타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점에서
양키스가 올 시즌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그나마 타석에서는 에런 저지, 마운드에서는 게리 콜이 버티는 중인데 선발에서는 게리 콜을 제외한 모든 선발이 자기 역할을 못해주고 있어서 게리 콜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었고 게리 콜조차도 점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최근 9연패를 하면서 양키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110년 만에 10연패 기록을 앞두고 타격에서는 에런 저지가 3홈런으로 팀을 가까스로 연패에서 구해내기는 했지만 양키스의 몰락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으로 보이죠. 종합해보자면 홈런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불균형한 라인업, 거기에 주축 타자들의 부상으로 인한 타선 부진, 평균 이하의 내야 수비와 외야 자원,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 너무나도 느린 속도, 이 모든 게 합쳐지며 이번 시즌 제대로 터졌다고 보이네요. 양키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캐시먼 단장도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팀 상황을 알지만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트레이드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악의 트레이드 기간을 보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실제로 캐시먼 단장은 드래프트 막바지에 화이트삭스에서 중간 개투 미들턴을 데려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트레이드를 합니다. 미들턴은 나쁜 자원은 아니었지만 홈런에 취약하며 좌타 우타 모두에게 압도적이지 않을 뿐더러 홈즈, 킹, 페랄타 등 기존 양키스 구원투수들보다 뒤처지는 자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3루수와 외야 자원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보강이 없었다는 점도 큰 패착이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양키스 팬들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This team sucks and this team has quit. They are a car where the engine has died. There is nothing left in this team right now. 에런 분 감독과 캐시먼 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번 보스턴과의 홈경기에서는 약 4만 명의 관중 중 7회 이전에 경기장을 나간 양키스 팬들은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다음 경기에서 보스턴이 8-1로 대승을 겪었던 날에는 경기장의 절반이 비어있을 정도로 현재 분위기는 처참하죠. 트위터에서는 경기 중 파이어 캐시맨을 외치자는 트윗이 조회수 70만회를 넘기도 했습니다. 선수, 감독, 단장, 팬들까지 이번 시즌 꼴대로 꼬여버린 양키스. 다시 우리가 아는 악의 제국 양키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